안녕하십니까. 예, 여긴 당진 전통대장간 대장장이 손창식입니다. 이 당진 전통대장간은 유례없이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고조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4대를 이어온 대장간이라고 하면 됩니다. 당진은 농지와 또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당진 대장간은 어루 또 농민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만들어 판매 각 지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.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집에서 그 아버지와 또 형님 사촌들이 이렇게 대장년을 자꾸 보고 느끼면서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부터 대장년을 시작했습니다. 아버지와 형님 기를 이어서 이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. 고민은 어로 이제 바다에 쓰는 거와 또 농민들 쓰는 게 다 틀려요. 그 낙지 도구에 쓰는 호미와 또 농민들이 이 밭낼 때 이런 풀 작업하는 거와 이제 틀리거든요. 불암이라는 것은 이제 지가 만들어서 그 각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쓰시는 거 또 본인이 필요한 대로 만들어주고 그럴 때 흐뭇한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. 심는 거는 이제 불이 보시다시피 철을 녹일 때는 700도에서 1300도까지 올라가요. 그 열 앞에서 이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데 이제 불 앞에서 여름에 할 때가 참 생이 많이 힘듭니다. 지금 상태는 이제 아들이 이제 뒤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그 각자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데 이어갈지 이게 의문점입니다. 대장장의 매력이라는 것은 아무 철이나 구워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저도 대장장이고 또 전기의 대장간 하는 분들 많잖아요. 그러나 그 대장간 하는 분들은 인내심과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마 지하 힘 있는 데까지 아마 이어나갈까 생각합니다.